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처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슬슬 분갈이를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 날씨 굉장히 덥네. 근데 이게 지금 금계열 놓고입니다. 놓고. 집에 와가지고 한 촉을 뽑았는데 엊그제까지 안 탔는데 얘가 탔네요. 햇볕을 좀 강하게 줬는지. 그래,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지금 분갈이를 할때 분을 털면은 이런 건좀 깨끗한 편입니다. 이게 깨끗해요. 제가 언제 가끔 얘기했지만은 난초 이게 곰팡이만 침투하면은 난초 기를만 하다, 이렇게 배양할만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곰팡이가 약 90%를 찾아가지고 난초를 다 망가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잿빛 곰팡이, 또 붉은색 곰팡이, 푸른 곰팡이, 뭐 별거 다 있는데, 주로 회색 곰팡이에요, 잿빛 곰팡이가. 거기다 흰가루병까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게, 분을 털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다 분을 털어가지고 소독 마쳤거든요.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님들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저 앞에 보이는 게 낙서예요. 제가 낙서 회사 거를 일부러, 저는 B메이커 돈 990원짜리 샀는데 이번에 재활용 가서 제가 구해왔습니다. 저 이거 유한낙서죠? 이게 유한낙서. 이제 유한낙서는 내가 처음 내가 보는데 이거 굉장히 비싸요.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어요. 비싼 거왜 씁니까? 그래서 저는 990원짜리 샀는데, 재활용법에 제가 동영상 올리려고 주워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과일류, 채소류, 용도 살균. 과일, 채소 분명히 용도에 살균 허락이 나왔죠. 식품에 살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회사도, 이건 돈 990원이에요. 식품의 살균, 과일, 채소, 뭐 생선, 닭고기, 이거 닭고기까지 나왔습니다. 소독, 다 이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게 살균제를 생각하면은 무슨 화장실이나 악취 냄새 그런 것만 제거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데요. 착각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큰 오해를 가져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과일, 채소, 생선, 두부, 육류, 살균 소독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이렇게 회사가 제가 3개 회사를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자, 이 회사는 내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비싸니까 내가 안 사죠. 뭘로 비싼 거 사요? 되게 나왔지 않습니까? 살균, 여기. 아까 나왔죠. 아, 여기 이쪽이구나. 살균 소독, 과일류, 채소류 등의 살균.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에 과일류, 채소류 등의 살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3개 회사 다 이게 채소 이렇게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주병 소주 먹고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여기다가 낙스를 갖다 부어가지고 낙스를 부어가지고. 맨 처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다 멸균을 시킨 겁니다. 살균을. 그 다음에 이제 살균 소독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또 부어가지고 다 맞춘 거라 그 얘기입니다.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분갈이 할 때, 여러분, 분갈이 하실 때 그냥 분 털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아까 낙스에다 주로 저는 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해요. 아니, 먹는 것도 다 허겟뜸 다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살균제 아닙니까? 예, 살균제. 여기다 또 소주병, 여기다 이렇게 전화, 주로 소주병 이렇게,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적게 들고. 여기다 부어가지고 또 담궈가지고, 얼마 담그는지 얼마냐. 1시간 정도 담그면 돼요. 그리고 또 저, 낙서는 한 20, 30분 담그면 됩니다. 그리고 낙서에다 담근 거 물에다 울렁울렁 울고내고, 바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살균제 담궈가지고, 한 30분 담궈가지고, 그냥, 이거는 안 울고내도 돼요. 예, 살균제 담근 걸안 울고내도 됩니다. 그래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보자님 위해서. 이게, 여기 보세요. 금계열 놓고입니다, 놓고. 자, 그래가지고, 예, 분갈이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좁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 사군자분, 이제 종로 가면 있습니다. 예, 남버 난실에 가면 있어요. 돈 1,000원이에요. 종로 가실 때, 여러분. 거기 한번 들려서 사세요. 자, 이렇게. 예, 요 정도 채우고, 밑에다가, 또요 정도 채웁니다. 수립을. 자, 요 정도 채운 다음에, 요거 있죠, 요, 녹소토. 녹소토 요즘 새로 나온 다공질이라고 제가 동영상 할 때마다 올립니다. 이것도 종로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 되겠습니다. 아, 더워. 지금 10월달, 지금 분갈이 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분갈이를, 예, 저같이 그냥 좀 분을 털어가지고 난초 뿌리가 좀 회색으로 잿빛 곰팡이가 있다든가 하면은 바로 그 낙서에다가 희석해, 낙서 이렇게 만져보면 미끌미끌 할 정도로 희석하세요. 맵데일 맵데일 하지 마시고. 그걸 이제 담궈 놓으시면은 바로 나타나요. 곰팡이 있는 거는 거기에 완전히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그거 다 긁어버리고 다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곰팡이 때문에 못 길러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물로 울고내가지고 살균제에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담궈가지고 한 20, 30분 담궈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분해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금계열 놓고 분해 옮기기까지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난처 사랑했습니다.